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베이스는 작년 11월에 주문한 매티슨사의 시리즈 4,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시리즈 2입니다. 이 시리즈 4 모델 같은 경우엔 헬렌 린더의 옵션이 그대로 들어간 헬렌 린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스펙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엘더바디, 애쉬턴블러, 5피스 넥인데 메이플, 웨시, 애쉬, 그 다음에 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블랙, 힙샷, 이고 픽업은 EMG입니다. TW 픽업, 그 다음에 두 개의 볼륨 노, 푸시폴로, 훔바커 싱글이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3밴드 매티슨 픽업이 들어가,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고, 이 매티슨 프리앰프는 이 안에 딥스위치를 통해서 미드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드 프리퀀시는 지금 현재 400으로 맞춰져 있고, 기본으로 들어올 땐 65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00 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석으로 뒤에 캐릭터를 열 수 있는 건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여기만의 독특한 아이템으로 윌리스 램퍼, 우리가 핑거 램퍼로 부르는 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렌치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랩 픽가드가 있고 이것은 헬렌 린더 옵션에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따로 어느 모델이나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달 메이플 렉, 버달 메이플 지판이고 프레슨 트루 템퍼러먼트 시스템, 스웨덴의 TT 트루, 회사인데 트루 템퍼러먼트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탑은 마스터드 벌치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 바디의 두께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4cm입니다. 40mm. 여러분들이 더 두껍게 하면 펫보이라는 옵션을 넣으면 더 바디를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슬림으로 하면 이거보다 바디를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티슨, 앤더스 매티슨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악기의 구조를. 그래서 프리앰프나 이런 픽업의 옵션뿐만이 아니고 내게 쉐입이나 바디 두께 등에도 디테일한 옵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모두 내추럴한 상태에서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에 순서상 맨 마지막에 트루 템퍼러먼트 시스템 소리를 진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튜닝이 너무 잘 맞거든요. 먼저 튜닝은 모든 튜닝기에 A에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간단히 뭐 이따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중립 상태에 지금 싱글 픽업입니다. 지금 프론트만 들어봤네요. 자, 프론트만 들어봤으니까 지금 프론트와 싱글까지 더해서 다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거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티슨의 말에 따르면 헨릭은 리어 픽업을 험버커로 전환해서 핑거톤을 쓴다고 합니다. 픽업 블렌드를 통한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풀볼륨 상태에서 리어만 험버커죠. 그게 샌드박으로 치면 TM 픽업이게 되겠죠. 일단 여기서 트루 템퍼러먼트의 특징적인 피치 정확한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D를 연주해 볼 텐데요. 모두 한 번에 연주해도 하모닉 이렇게 코러스나 물렁이는 일이 없이 모두 정확히 잘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이만 제 취향상 조금 부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와 베이스를 약간 부스하는 것만으로 멋진 슬랩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치웠다 험버커 모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프리앰프 하이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중립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400대역을 살짝 컷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컷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왠지 싱글컷이라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자꾸 드네요. 좀 더 들어볼까요? 이번엔 프론트만 험버커 상태로 한번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어만 한번 험버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들어본 김에 리어는 한번 하이를 깎고 미드를 400대로 살짝 부스트해서 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우가 많은 듯해서 로우를 약간 쳐보겠습니다. 뭐 더 좋은 연주는 뭐 똑같은 스펙에 더티록스 비디오를 찾아보시면 이걸 연주하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 튜닝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두 번째 악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 거기서 카메라가 이제 찍을 테니까 정확히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피치가 맞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지금 맨 밑에 하이 C 현이 지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C 메이저 스케일을 모두 하나 천천히 연주해 볼 텐데요. 모두 가운데 녹색 폴에 튜닝이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맞죠? 여러분들이 6현 베이스를 써보거나 5현 베이스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 중간중간 음이 막 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다 맞네요. 그러면 12플랫 이상부터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거죠. G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약간 불안해요. 자, 그래도 뭐 굉장히 잘 잡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제가 맨 처음 받았을 때 이 셋업이 매티슨의 취향에 맞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순힘이 들어가 있는 내게 줄을 굉장히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순힘을 주게 되면 슬랩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죠. 이 부분에서 해머링 플링이 좀 더 또렷해지고 연주가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줄을 너무 낮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넥을 일자로 피고 브릿지를 조절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 세팅이 틀어져서 이거를 조절하는데 좀 시간을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절하려면 좀 다른 튜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아직 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나마 매티슨한테 물어보니까 튜닝기의 A에 맞춰서 튜닝을 하면 보편적으로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에 맞춰서 튜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험버커에서 로우와 미드를 약간 컷하고 하이만 살짝 부스트한 상태에서 슬랩 톤으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멋진 사운드의 매티슨 3G4 핸딩 인 더 베이스는 라이딩 베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입 제품에 대한 문의 환영이고요. 시연해 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라이딩 베이스에서 강창용이었습니다.